불안을 진정시키는 천연 불안 완화제 5가지. 운동하고 명상하며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불안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또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다양한 상황 및 순간에 대한 조기 경보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감정은 우리 몸이 어떤 유형의 위험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방어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다섯 가지 최고의 천연 불안 완화제에 관해 알아보자. 불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어할 수도 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호흡 운동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활동 천연 불안 완화제. 그리고 이러한 옵션 중 천연 불안 완화제는 가장 쉬운 옵션 중 하나이다. 이들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몸에 유익하다. 만약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최고의 천연 불안 완화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 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자. 불안을 완화하는 약물의 작용. 불안 완화제는 불안을 유발하는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약물이다. 다행히도 이 약물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불안 완화제는 소비자에게 졸음과 이완 효과를 유발한다. 이 약물에는 활성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진정제, 최면제, 항불안제, 경련 방지제, 기억상실증 치료제, 근육 이완제. 불안과 싸우기 위해 벤조디아제핀을 처방하는 약을 먹는 사람들은 필요한 양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처방약은 다음과 같다. 클로나제팜, 일반적인 불안과 사회적 공포증에 사용되는 약. 로라제팜, 공황발작에 사용되는 약. 알프라졸람, 공황발작과 일반적인 불안에 사용되는 약.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금단 증상 및 기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마치면 불안감이 다시 나타나곤 한다. 천연 불안 완화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천연 불안 완화제는 다른 약물과 달리 신체에 많은 긍정적인 이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불안 문제, 기능 장애 및 기존 상태를 완화한다. 더 나아가 부작용이나 금단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불안을 진정시키는 천연 불안 완화제 5가지. 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불안 완화제를 대체하는 약용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식물은 다음과 같다. 1. 멜리사. 멜리사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관련한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불안 완화 식물이다. 이 식물은 우리의 신경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진정시킬 수 있다. 2. 린덴. 린덴은 매우 인기 있는 식물이며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최고의 자연요법 중 하나이다. 3. 라벤더. 라벤더는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이 식물은 많은 용도로 유명한데 이 향기로운 식물의 용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상처 소독, 벌레를 쫓은 편두통 제거. 또한 라벤더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다. 4. 시계꽃. 시계꽃은 미국 숲에 서식하는 약용 식물이다. 우리는 이 식물을 다음을 완화하는 천연 진정제로 사용할 수 있다. 신경의 긴장 과다 활동 수면 문제.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시계꽃은 불안을 개선하고 완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다음과 같이 인체에 많은 기능과 이점을 제공하는 식물이다. 복통 진정, 속부글거림 제거, 상처 소독, 염증 감소. 또한 불안 완화 특성이 있는 이 놀라운 식물은 신경의 긴장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몸을 이완시킨다. 천연 불안 완화제를 만드는 방법. 이러한 문제를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천연 불안 완화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한 식물을 차로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 재료 물 한 컵 200ml, 선택한 식물 1큰술 15g, 꿀 1큰술 25g. 준비 과정: 먼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끓으면 불을 낮추고 식물을 넣는다. 냄비를 덮고 15분간 그대로 둔다. 그런 다음 채를 사용하여 잎을 걸러낸다. 꿀을 추가하고 마시기 전 5분간 식힌다. 음용 방법. 불안과 관련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루에 2에서 3컵 600ml 이 차를 마시기를 권장한다.